기상 패셔널리스트의 김상희입니다. 오늘은 우리들이 실물 디자인을 보고 이걸 도시화로 작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것은 학생들이 실제 사진에 있는 디자인을 도시화로 표현한 겁니다. 이 지금 어프숄더 한쪽에 소매가 없고 한쪽은 통판으로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이 옷의 볼륨을 나타내는 기호를 쓰고 여기가 직선이 우리나라는 책에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옷의 질감이나 볼륨감이 그러니까 여기가 어깨거든요. 여기가 네, 이게 어깨가 어깨에서 이만큼 넓은 거 내리고 소매가 여기서 이만큼 풍성한 거고 기장을 내리면 좋겠고 다른 거 숄칼라 여기가 비피면 여밈이 이 정도 와야 돼요. 여기가 너무 높았다 그래서 이 정도 와갖고 다리 여기에 단추 이거 단추 위치 틀렸고 그래서 이 꺾음 위치 여기가 비피죠. 그럼 비피 여기 허리죠. 허리선 바로 위 여기가 단추 그래서 여기가 단추 위치가 틀리고 소매 기장 틀리고 스커트는 뭐 대충 타이트 스커트 막 거의 상의는 얇은 올간지 소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잘려서 여기다 자리 주름 넣고 근데 이때 요 간격이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주름이 된 거고 그다음에 샤링 넣고 주름 넣는 거는 기호로 잘 이용해서 요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가야죠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게 철사처럼 돼서 여기 탄력이 붙어야 돼 이렇게. 이선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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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고 이거고 맞아야지. 이선 따로 밑선 따로 하면 전혀 안 돼요. 그다음에 이 위에 거보다 속에 안에 들어있는 이건 더 주름이 많아야 돼. 주름이 더 많아서 위에 거고 전혀 틀려. 그래서 여기 맞춰서 여기서 저리게 해가지고 고무줄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틀려서 여기 좀 넓어야 돼요. 이렇게 직선이 될 수가 없죠. 네, 여기 주름 잔주름 자글자글자글. 네, 그치 아주 잘 그렸어요. 그래서 우리 여기에 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달렸으면 이런 주름이에요.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지. 그냥 보면.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틀렸고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이 디자인을 스케치하는 걸 이제 여기도 허리선 여기서 고무줄 넣고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나가고 어깨가 제일 중요한 건 어깨 둥근 어깨 여기서 쇼파처럼 둥근 어깨 피팅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신발은 자기가 좋아하는 도시카를 정확하게 옷의 특징, 소재, 질감을 표현하고 디테일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인체 포즈에 입혀서 스케치로 표현하는 이제 그 방법을 봤어요. 그리고 여기 참고로 또 학생들이 한 작품 도시카 몇 개를 더볼 텐데 자이 경우도 어깨가 굉장히 하드하고 넓죠? 와이드 브로드 그 다음에 시루엣은 슬림 그러면서 이 질감 여기 헐렁 이걸 자루 대고 직선으로 해놓은 거는 말 소매통이 이 몸판의 반보다 넓어요. 이런 거 그래야 정확하게 재단을 하는 분들이 이 자켓도 잠그면은 이제 좁좁하지만 이옷 볼륨이 있어서 여기 약간 이렇게 볼륨선을 넣어주고 약간 이렇게 굴려줘야 이게 느낌이 납니다. 소매 넓을 때 이렇게 하니까 접어서 자 가죽으로 해서 하이웨스트 여기가 허리선인데 여기 하이웨스트로 해서 조금 비슷해 여기 더 올라가야 돼요. 그래야 맞는 거예요. 이만큼 올라가고,
여기서 구부러져서 이렇게 되고,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야. 그래, 이 디자인이 정확한 겁니다. 여기서 직선. 그래서 감이 두꺼우니까 이게 꼬불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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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불탕 이렇게. 그래서 여기에 자, 이거는 텐트 실을 여기서 끼고 벌어지고 여기 가죽이다 조금 해서 여기가 포인트예요.